대구 경북 참복단지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신약과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MOU를 체결했던 국내외 의료기업들의 입주가 줄줄이 무산됐던 건데요. 참복단지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김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대구시가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유치한 직후 국내 최대 의료장비업체인 메디슨과 의료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 즉 MOU를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신약개발 전문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머젠스에 이어 이듬해인 2010년에는 미국의 첨단의료 벤처기업과 연구개발시설 설립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국내외 민간의료기업은 10여 곳이나 되지만 천복단지에 입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오석에 비해서 한 네다섯 배가 높다 보니까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년이 지난 지금 대구 경북 천복단지의 현 주소는 초라합니다. 의료기기 입주기업 가운데 매출 1위인 이 업체는 지난 2015년에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수도권 본사에는 직원 2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천복단지에는 상주 직원 한 명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매출 5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본사에는 280명이 근무하지만 이곳은 연구시설만 분양받았습니다. 이렇게 매출 순위 상위 5개 기업 모두 수도권 등에 본사를 두고 천복단지에는 13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을 분양받거나 임대,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구시는 지난 2018년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천복단지 산악형 클러스터 구축에 영향을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천복단지에 유치한 의료기기 기업 가운데 연구소를 짓기 위해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이 가운데 본사가 입주한 세 개 기업의 연 매출은 59억 원과 7억 원, 5억 원으로 소규모여서 세 개가 주목하는 의료단지를 만들겠다는 당초 구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저희 천복단지는 매출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R&D 역량이 우수하거나 기존의 전통산업에서 의료산업으로 업종 전환하는 기업을 위주로 유치를 해왔고 향후에 또 여기에 있는 우수한 기업을 데려오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밋빛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대구시의 전시 행정이 되풀이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해가 지날수록 재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TBC 김태우입니다.